이천 장어원 복숭아 축제가 취소된 건 행사 이틀 전. 여파는 예상치 않은 데서 찾아왔습니다. 축제 때 팔기 위해 물건을 잔뜩 받아놨는데 취소되자 판로가 갑자기 사라지고 쌓인 복숭아는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희 씨 사정도 마찬가지. 복숭아 빈 상자만 트럭에 나뒹굴 뿐 사실상 모두 거리에 쏟아 버려야 했습니다. 봄에는 냉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에 축제 취소로 다른 판로를 찾다 이동하는 사이 복숭아는 썩어버렸습니다. 판 것보다 버린 게 더 많았습니다. 농민들을 돕기 위해 흠 있는 복숭아를 받아 팔았는데 빚까지 생겨 이제는 생계마저 막막한 형편입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일기도 안 도와주고 그 돼지 열병 때문에 진짜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이천 쌀문화 축제, 장원 복숭아 축제, 안성 바오더기 축제 등 취소된 굵직한 축제와 행사만 20여 개. 이들 축제가 열리지 않았어도 준비에 투입된 비용 등은 지자체는 물론 민간업체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손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45만 두, 안성시는 34만 두로 돼지 사육 농가 규모가 큰 이들 지역의 농민과 공무원의 피로도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성시의 경우 840명이 넘는 인력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두통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떨어지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방역하지 않으면 농가들도 경각심을 많이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무원의 인력 동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도 커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와 행정 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